자, 이번에 보실 영상은 4월 27일 새로 업데이트된 카얀겔 던전 중 첫 번째 천궁의 문 넬라시아 하드 버전입니다. 일단 이 친구는 총 체력은 70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요 배틀 아이템은 나중에 멀리 있는 걸 깨야 될 수도 있거든요. 뭐 회오리 폭탄도 추천드리고요. 무력 패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 수류탄, 그리고 신속로브, 느린 캐릭은 추천드리고, 그리고 물약. 자, 얘가 피통이 약 55줄에서 52줄 사이가 되면 멘트와 함께 첫 번째 전멸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얘가 중앙으로 이동을 해요. 똥을 다 떨구면 내려와서 무력화를 시전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장판 있죠? 지금 이 장판은 무력화가 끝나고 터지니까 무력화 해놓고 이 장판 밖으로 벗어나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도 장판 위에서 딜하고 있죠? 무력화가 끝나고 터지는 장판이에요. 이렇게 무력화가 끝나면 장판이 터지고, 자, 무력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구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장판 공격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팡하고 연두색으로 터졌죠. 그러면 하늘색 구슬 먹어야 돼요. 하늘색 구슬을 먹어야 됩니다. 반면에 분홍색 장판으로 팡하고 터진다면 분홍색 구슬 드시면 돼요. 이게 보통 저희 파티는 어떻게 했냐면은 곱삼으로 찢어진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같이 구슬을 따라서 돌았어요. 저희는 그러다가 마지막 발구르기 이펙트 보고 바로 먹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피통이 25줄에서 22줄 정도가 되면 갑자기 이 친구가 공중으로 날아요. 날고 주변에 무슨 오브젝트들이 생성이 되고 지금 보면은 이 안전구역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 빨간선 밖으로 가면 틱 데미지가 들어와요. 좀 많이 아파요. 원형 구체를 기준으로 줄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오브젝트가 세 개가 있어요. 줄이 하나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두 개가 감싸고 있는 거, 그리고 세 개가 감싸고 있는 거. 줄이 하나짜리, 줄이 이렇게 두 개짜리, 줄이 세 개짜리를 순서대로 뽀개야 됩니다. 줄 하나짜리 깨니까 줄 하나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줄 두 개짜리 이렇게 찾아서 줄 두 개짜리 깨주고 줄 두 개 됐죠? 세 개짜리를 깨야 되는데 이 지금 범위를 잘 보세요. 이 안전구역 밖에 있는 애는 밖에서 쳐야 돼요. 이 안전구역 안에서 얘를 쳐버리면 무적이 뜹니다.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긴 시간 안에 순서대로 깨서 이런 보호막을 얻어줘야 전멸기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시간은 되게 넉넉한데 이제 저처럼 이 외곽에 있는 걸 못 본 경우가 생기면 저처럼 죽겠죠. 전 죽거든요. 여기서 너무 슬프지만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 점멸기였고 이 친구의 기본 공격 패턴은 알비온과 패턴이 매우 유사한데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볼 패턴은 반격입니다. 반격. 이 친구가 날개를 이렇게 활짝 피고 웅크려요. 동시에 분홍색 장판이 나오면 반격입니다. 때리면 안 돼요. 이제 이 똑같은 모션으로 연두색 장판이 생성되는 모션이 있어요. 그거는 무력화예요. 게이지는 안 뜨지만 아주 약한 무력화 패턴입니다. 열심히 때려주시면 돼요. 아주 약한 무력화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발을 크게 들고 크게 찍습니다. 안에 터지고 밖에 터지는 거예요. 이 장판이 터지면 밖에 터지니까 안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일반 패턴. 이 녀석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똥을 뿌립니다. 1, 2, 3, 4. 할 때쯤에, 4초쯤에 얘가 갑자기 이렇게 딱 한 명을 찝어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스페이스바를 해주면 좋아요. 잡혀서 찍히면 아픕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못나라 망치공주라는 캐릭 위에 칼 3개 꽂혀있죠. 이게 처음에는 하나, 그리고 일정 시간 뒤에 2개, 그리고 또 일정 시간 뒤에 3개가 꽂힙니다. 이 3개에서 감금이 걸리는데 그 감금을 풀어주지 않으면 주변에서 날아오는 창을 맞고 이 사람은 죽게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주시 3중첩이 됐던 사람이 일정 시간 뒤에 이렇게 감금이 걸렸어요. 타격으로 풀어줘야 되고 정화가 안 되더라고요. 넬라는 모르겠습니다. 외곽에 보면은 핑크색 창이 소환이 돼 있죠? 이 감금을 늦게 풀면은 이 창이 날아와서 얘를 찍어 죽여요. 그러니까 보고 피해 이걸 빨리 감금을 풀어주시면 좋아요. 천공의 파수꾼 패턴은 사실상 이게 다 본 거다.
두 번째 네임드 티르고요. 이 친구는 이제 체력이 110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의사항으로는 낙사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낙사는 많이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추천 배틀 아이템은 신속 로브는 강추, 나머지는 기호에 맞게 패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전방 칼 휘두르고 찌르기입니다. 저거 찍히면은 이렇게 좌우로 패대기를 엄청나게 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전방으로 찍어요. 상당히 아픕니다. 이렇게 칼의 길을 엄청나게 모아요. 칼의 길을 엄청나게 모으고 파티원 중에 한 명한테 순간이동하고 그 사람 찍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길을 모으면 가운데서 다 모여서 나타나자마자 스페이스바로 좌우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 모았죠? 순간이동하죠? 나타나죠? 피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전룡쇠를 사용했고요. 순간이동하고 매우 할퀵이에요. 이거 상당히 아프니까 주의해야 돼요. 이 친구는 일단 순간이동했다 싶으면은 내 뒤로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활용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백덤블링 후 칼돌리기. 칼돌리기가 끝나면 전방으로 저렇게 장풍 하나 날려요. 카운터. 지금 요게 방금 전방을 향해서 카운터인데 이 카운터가 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그래도 꽤 있어요.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은 휘린디를 둡니다. 엄청나게 돌거든요. 저거 진짜 거의 믹서기라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웬만하면 카운터를 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안쪽 터지고 바깥이 터져요. 그리고 270도로 칼로 베는 공격을 합니다. 자, 안 터지고 박 터지고 칼로 베는 공격 나오죠. 요거까지 항상 생각. 요거 되게 아파요. 지금 하얗게 검에 길을 모읍니다. 하얗게 검에 길을 모으고 정신없이 찍기 시작해요. 좌우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혹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정신없이 찍기 때문에 잘 보고 피하셔야 되는데 찍은 자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은 자리는 또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게 되면 빨간색 주시를 저한테 걸고 여기 디버프 시간 보면은 6초죠? 6초 뒤에 주시자가 있던 자리에 나중에 감전이 되는 장판이 소환이 돼요. 그 장판은 외곽에 빼줘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패턴 변화하면서 지형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 장판이 가운데 있게 되면 상당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자는 외곽으로 장판을 빼줘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늦게 인지를 해서 늦게 빼죠. 이렇게 외곽에 빼주셔야 됩니다. 자, 저한테 또 주시가 들어왔죠. 제가 계속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시자는 계속 장판을 최대한 외곽에 빼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체력이 55줄이 되면 첫 번째 전멸기라고 해야 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공중에 뜨고 지형이 박살이 나요. 그리고 장판이 깔려 있죠. 이 장판 때문에 아까 주시자가 장판을 외곽에 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시작이 되면은 이 위에서부터 장판이 내려옵니다. 다음엔 감전 걸리고요. 끌려가서 아래에서 죽어요. 해서 피해주면 됩니다. 자, 아래 다음에 죽습니다. 여기 가면 아파요. 그리고 지금 저 보면은 여기 하늘색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좀 찾아봤는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위쪽부터 주기적으로 이 노란색 장판이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안전구역이 있죠. 이 안전구역은 랜덤이에요. 주기적으로 내려오고 보고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랜덤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에임이 뜨는데 이 에임 뜬 사람은 디버프 창에 시간이 돌아요. 시간이, 그 시간이 다 되면 0초가 된 순간에 있던 자리에 창을 날립니다. 그 창 정말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타겟팅 잡힌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피해줘야 돼요. 이렇게 없어졌죠? 그러면 있던 자리에 이렇게 창을 던집니다.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피통이 약 30줄 정도가 되면 멘토와 함께 앞으로 나올 패턴이 강화가 됩니다. 칼에 기 모아서 순간이동한 다음에 찍기 있죠? 그거랑 주시장판이 바뀝니다. 자, 일단은 주시장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알감자 캐릭 위에 주시장판의 눈알이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지금 6시에 깔았는데 깔아놓은 장판이 서서히 커져요. 서서히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파란색으로 나오죠. 저렇게 커지다가 터지기 때문에 멀리 빼줘야 됩니다. 정말 구석에 이쁘게 빼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뀌는 강화 패턴, 칼에 기 모아서 순간이동해서 찍기. 강화 패턴 전에는 한 번만 찍었죠. 근데 이번엔 두 번 찍습니다. 순간이동한 보스의 정면 기준 오른쪽까지 해서 총 두 번 찍어요. 자, 순간이동해서 정면 찍고 보스 기준 오른쪽 한 번 더 찍습니다. 저런 식으로 총 세 갈래 해서
천궁의 문, 넬라시아 두 번째 보스 티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뭐 보상은 홈페이지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시청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